안녕하세요. 맛골 장터 채널의 맛장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정선군 인계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눈요기부터 하고 가실게요. 여기는 대관령 전망대랍니다. 네, 정선군 인계면에 도착했습니다. 인계면은 다소 생소한 지역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농산물들이 맛 좋고 품질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먹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찰옥수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곳 강 건너 저기 보이시는 과수원 뒤에 옥수수밭이 있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곳에 와서 지금 보이시는 수확을 끝낸 옥수수밭에 옥수수 모종을 심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멧돼지 피해가 있었어서 상당히 그 손해가 크시다고 하세요. 옥수수는 다 자라면 제 키를 훌쩍 넘게 되는데 잠시 후에 우리 첩석산중 아저씨와 함께 옥수수밭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아, 여기 거의 다 됐어. 야. 아유. 내일 모레 충분히. 네. 조금 더 된 건 이래서, 예, 이게, 예.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예. 진하잖아. 예. 진한데 요 같은 경우는 이 수염 색깔이, 예. 야야 조금 더, 아, 이것도 뭐 거의 이거 다 됐어. 다 된 건데 수염 색깔이 그러니까 좀 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좀 애매하세요? 그런 건 특품 사이즈 아니에요? 어, 특. 네. 이런 거 다 특이. 그리고 참 저거는, 네. 뭐 그 저 찍는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할라고? 어,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다고? 네.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거 왜요? 병, 이것도 병이. 아. 이게 옥수수에 생기는, 네. 병이. 이, 이런 거, 혹하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참, 밭을 약을 칠 수 없는 거고. 아, 제 끝에 생긴 거. 어, 저거, 저거. 저기, 깐북이라고, 네. 옥수수에만 생긴 병. 그니까, 뭔, 균사체인데. 이 미백은, 색깔이, 좀 수염이 색깔이 다르죠? 그렇지, 틀려. 미백은. 까맣죠? 미백이. 아닌가? 아, 그것도 여름 틀리고, 네. 가을 틀리고. 요즘에는 까맣을 때까지 놔두면은, 네. 옥수수가 딱딱해서 못 먹고. 여름에는 많이 까맣고. 여름에는 좀 까만 게 살짝 마르지. 마른다 그러지. 이런 것도 많이 말랐잖아요. 예. 네. 그런 거는 다 익은 거고. 근데 옥수수가 참 이게 저거, 네. 한 게 저 수염 색깔 진짜, 네. 세밀하게 보기 전에는, 네. 이게 익은 거를 가늠을 잘 못 하니까 꼭 벗겨봐야 알아. 이것도 좀 덜 됐잖아, 그지? 예. 어? 예. 아까 저쪽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됐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장님, 이게 수시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지. 까봐요? 아, 그러니까 수확철 되어가지고는, 예. 좀 중간중간 이렇게. 까보고. 까보고. 어느 줄이 할 만한가 보는 거예요? 무턱 떼고 무작정. 수확해가지고는. 여긴 지금 좀 덜 됐어. 여기 봐. 예. 어. 근데 우리가 요런 거 딱 따서 보내면 딱 맞단 말이야. 지금 알은 꽉 찼잖아. 예, 꽉 찼네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색이 올라가. 아, 밑에서부터 그 색이 바뀐다고요? 이거를 확 벗겨보면 밑에는 더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까매질 정도면은 여기는, 밑에는 아마 벌써, 이게 흑찰옥수수 그, 다 된 거네. 그리고 요걸 이리는 이유가
껍질을 요거 조금 벗겨보면은 네. 요게 나중에 마르면서 말린다고 말려가지고 네. 말려서 옥수수가 보이면은 네. 새나 개미가 아. 그거 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말아놓는 거지. 이런 거는 이런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들리고 있지. 들리고. 이거도 좀 들렸어, 아직. 아, 다 됐다. 이런. 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저기. 제가 봤을 때 저기 수염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 수염만 보고 막 따다가는 네. 나중에 보면 하얀 게 엄청 많이 나오지. 그럼 따다가 애매한 거는 일일이 또 열어보세요? 그렇지. 응. 중간중간. 한두 개도 아닌데. 어, 열어보고 해야지. 그만큼 쉴 수가 없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여기로 벌레가 먹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유, 씨. 이거는 못 팔아먹지. 이거는. 야, 중간을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왔으니. 아. 이래갖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네요. 어. 야, 그게 그냥 뽁 하고 그냥 구멍에 어. 뚫려있네. 어. 아, 근데 그 사연이 옥수수 주문하셨던 분들이 맛있다고 재주문하신 분들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예전에 네. 정사장 하기 전에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내가 저거 하는 거 뭐야 보통 다섯 여섯 번 한번 네. 구매하셨던 분들이 네. 계속 이제 시키고 또 시키고 뭐 재구매하는 그게 상당히 높지. 그렇더라고. 이거는 그 맛에 하는 거. 저는 고기 맛에 푹 빠졌습니다. 화로불에 구워주시는 고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